손흥민, 토트넘, 이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멀티골을 터뜨려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손흥민은 13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023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D조 4차전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 경기에 선발 출전했다. 이날 선제골은 프랑크푸르트에게 돌아갔다. 전반 14분 카다마 다이츠가 토트넘의 골망을 흔든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6분 뒤 손흥민이 동점골을 만들었다. 손흥민은 같은 팀 해리케인의 침투 패스를 받아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넣었다. 이는 손흥민의 챔피언스 리그 첫 골이자 시즌 4호 골이었다. 손흥민은 골을 넣은 뒤 검정색 밴드를 손에 쥐고 손가락을 하늘로 세웠다. 얼마 전 급성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피에로 벤트론의 코치를 추모하는 의미였다. 이후 전반 28분 케인이 한 골을 더 올리면서 토트넘이 분위기를 가져왔다. 손흥민은 전반 36분 추가 골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가 크로스한 공을 왼발 발리슛으로 마무리했다. 손흥민은 멀티골을 넣은 뒤에도 강력한 슈팅을 선보이며 상대를 흔들었다. 자신을 막았던 상대팀 투타의 퇴장을 유도하기도 했다. 투타는 경고가 누적돼 후반 15분 퇴장당했다. 손흥민은 후반 41분 루카스 모라와 교체됐다. 프랑크푸르트는 후반 42분 한 골을 만회했지만 이번 경기의 승리는 토트넘에게 돌아갔다.